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원입니다. 지금 6시고요. 7시에 씻고 나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아프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어제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저는 누군가에게, 아니 내가 정말 생각한 사람한테 진짜 그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요새 들어서 상처받는 말만 계속 받으니까 그냥 너무 살기도 싫고 힘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우울하고. 제가 예전에 만나던 사람한테서 너랑 같이 있는 게 별로 안 즐겁다,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될 말인 거 알면서도 저한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지 않을 텐데 너랑 있는 게 별로 안 즐거워, 연애는 즐거워야 되는데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별로 안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말로 마음적으로 정말 아끼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힘들다고 하고 서운하다 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서운한 마음에 얘기 털어놓다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서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예전에 들은 말하고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조금씩 들으니까 저도 그게 트라우마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너만 피해자인 척 하지 않아. 너만 피해자인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너만 항상 피해자냐. 뭐 부정한 척 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이런 거. 과대망상, 피해망상이다. 말 지어낸다. 왜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냐는 말까지. 마음이 되게 아프고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고 말할 때마다 좋은 말 한마디 못 듣고 무슨 말을 해도 미움받는 것 같고 막말 듣는 것도 이제 그렇고 왜 안 놔주냐고 똑같은 말 들은 것도 놔주지도 않는 주제에 그런 말. 3번, 4번, 4번씩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망가지는 것 같고 싸울 때마다 잘 지내게 바란다 그런 말 듣는 것도 이미 상태는 저한테 마음 다 떠난 것 같은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고 그냥 상처가 너무 많고 저한테 상처 많이 받아서 마음이 난도질당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말하기 싫다고 대화하기 싫다고 하는 거 볼 때마다 나한테 마음 떠난 것 같고 말하기 싫다, 의미 없다, 연애다운 연애하고 싶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은데 그래 빡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아파서도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데 어디다 털어놓을 것도 없고 말하면 또 하루 종일 너에게 너 아픈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그럴 것 같아서 왜 스스로 판단하냐고 뭐라 하겠지만 뭐 심리상담센터냐 어제 그런 말까지 들어서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풀 곳이 없어갖고 얘기하는데 말도 못하겠고 너 왜 만나냐 그러고 나 달라고 맨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고 진짜로 그래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먹기도 싫고 너무 아프네요. 진짜 내가 자살할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프다 진짜 너무 아프다. 몸도 마음도. 저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냥 제 다 욕심이었나 봐요. 전 항상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아픈 말만 듣는 내가 싫어요. 자기 혐오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 이런 마음도 모르겠죠? 아, 너무 아파, 몸이. 아, 몸도 너무 아파, 진짜. 어떡하면 좋아. 미안하다. 그런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의 모든 게 나아지진 않네.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쉽게 풀어버리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믿고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죽고 싶다. 너무 아픈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얘기해.